네, 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남성 성기능 장애 중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20, 30대 사이에서도 자주 발기부전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남성 성기능 장애는 성생활의 위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위축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성 성기능 장애의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비뇨기과 전문의 박선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남성 성기능 질환 중 가장 많이 남성분들이 괴로워하시는 질환이 바로 발기부전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발기부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네, 뭘 발기부전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발기부전은 이제 발기불능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발기불능은 전혀 발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발기부전은 발기가 이제 되긴 하지만 성관계 불충분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10번 정도 성관계에 시도했는 그 중에 2번 내지 3번 정도 실패할 경우를 얘기하고요. 증상으로는 이제 발기가 쉽게 되지 않거나 아니면 되어도 그 강직도가 유지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는 원인은 어디 있나요? 발기부전으로 이제 원인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거의 대부분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은 절 연령층에 이제 공기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동맥성 발기부전입니다. 그래서 음경의 내압을 유지해줘야 되는 그 동맥의 기능이 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질 때 이제 보통 보이게 되고요. 아래 보이는 여러 이유들 중에서 대부분은 동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신경 이상이나 해면체 이상이나 내분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물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동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맥 질환은 비가역성이고 그리고 비가역적이고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로 발기부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병한 이후에는 점점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게 심각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악화될 수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하더라도 완치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동맥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발기부전의 치료는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치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이제 환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나눠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도할 수 있는 건구형 치료제, 먹는 약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인슐린 당뇨가 있을 때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것처럼 음경 해면체 내 직접 약물을 이제 주사를 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발기부전 때 쓸 수 있는 음경 임플란트 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먹는 치료법과 주사, 그다음에 수술.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가장 먼저 이 경구용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요즘에는 좀 비교적 쉽게 구하다 보니까 부작용을 좀 겪는 사례가 참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약 자체의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지속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전체 환자군의 20% 미만입니다. 이유가 안면홍조, 뭐 두근거림 이런 부작용들도 있고 그리고 발기부전이 오시는 많은 경우에서는 다른 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혈압에 굉장히 민감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가 좀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발기부전으로 인해 음경 크기가 감소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수술이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음경 임플란트는, 발기부전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음경 임플란트 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경 임플란트 치료법에는 굴곡형 임플란트와 팽창형 임플란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굴곡형 임플란트는, 가장 오래 전에, 가장 처음 개발됐던 음경 임플란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적고, 네. 경제적이고, 수술 비용이 저렴하고 여러 장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형태가 약간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음경 길이가 필이 1.5에서 2cm 정도 단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 지금은 손의 움직임이 좀 어려운 경추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 한정되어서 좀 수술을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네. 이유가 수술 후에 결국 발기부전의 치료라는 게 환자 만족도인데 굴곡형 임플란트 경우에는 수술 후 만족도가 한 50에서 60% 정도로 좀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팽창형 이제 음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환자 만족도에 있어서는 98%의 치료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족도가 꽤 높네요. 네, 네. 환자 만족도가 높고 배우자 만족도가 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치료들보다는 이제 배우자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임플란트라는 표현은 치아 임플란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는 본인이 받았을 때 타인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알기 힘들고 치아 임플란트를 받는다고 우리가 음식을 씻는 감촉이나 맛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음경 임플란트 또한 오로지 발기력만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네. 형태의 자연스러움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가장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자연스러운 치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수압으로 이제 작동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음경에 위치한 실린더 내 내압이 높아지면서 음경이 이제 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끝난 후에는 역시나 그 위에 위치한 펌프에 위치한 그 터치패드를 누르면 음경 내부의 실린더에 있는 수압이 감소하기 때문에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음경 동맥이 하던 기능을 네. 음경 동맥과 해면체가 하던 기능을 음경 내부에 위치한 실린더가 그 기능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좀 체내 기구를 삽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원래 가지고 계시던 이제 음경의 상태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있으십니다.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랑 꼭 갖다 보시면 됩니다. 치아 임플란트가 우리 이빨보다는 사실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경 임플란트도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강직도에 있어서는 강직도가 뭐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내 삽입되고 나서는 그 감각을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 거를 치아 임플란트도 못 느끼고 거의 지내시거든요. 네네네. 음경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수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수술 후 감염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감염이 되면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3일 전에 이제 항생제를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일 동안 항생제를 드시고요. 수술은 내원하셔서 국소마취 하에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는 퇴원하셨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소독 한번 받으시고 6주 후에 네. 한번 이제 기구에 대한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은 치료가 이제 종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한 시간에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네. 것 같은데요. 수술이 개발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40년 네. 전에는 수술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렸었고 입원도 네. 막 2주씩 하고 그랬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이제 전신 마취나 이런 뭐 척수 마취처럼 마취의 부담감을 이제 줄일 수 있게 국소 마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전하게 빠른 시간 내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실제 사연을 통해서 치료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10년 전부터 당뇨가 시작돼 현재는 인슐린 펌프로 조절 중이신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발기부전으로 5년 전부터 약을 먹었는데 최근에는 먹는 약이나 주사의 반응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음경의 크기 또한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네, 궁금증 보내주셨어요. 자, 이분들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먹는 약이나 주사제 반응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이외에는 치료법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면체라는 거는, 음경 해면체라는 거는 스폰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주방에 청소할 때 쓰는 그 스폰지 조직인데 네. 그런 스폰지 조직이 발기부전이 오면서 피가 잘 안 가면서부터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흉터 조직으로 바뀌니까 이제
퍼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움츠러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짜그라든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먹는 약이나 주사로서는 그 크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크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팽창형 임플란트, 음경 임플란트를 수술을 받으셨고 사실 6주 뒤에 다시 내원하셨을 때 음경 크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어요. 임플란트 수술은 확대 수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최대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7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만 생기고 효과가 없습니다. 네,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저도 이 같은 임플란트 삽입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대부분 당뇨병과 관련된 분들도 많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당뇨라는 질환 자체가 이제 동맥에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음경동맥은 우리 몸에 있는 동맥들 중에 가장 가는 동맥들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한 5분의 1 정도 굵기가 되는데 이게 결국 막혀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례에 나왔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혼을 준비하시는데 뭐 갑자기 이제 발기가 안 되니까 당황하셨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음경 크기가 많이 감소해 있으셨어요. 근데 환자분이 계속 걱정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당이 있는데 내가 당이 있는 사람들은 뭐 살성이 나빠서 잘 안 아문다더라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이 수술이 개발된 목적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뭐 다른 수술을 받았거나 이런 합병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였고요. 수술 후에 역시나 큰 문제 없이 이제 발기력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재혼하셔가지고 이제 잘 지내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좀 좋은 수술이라고 해도 부작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음경 임플란트 수술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 합병증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기계 고장입니다. 기계 고장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계가 이제 처음 개발된 40년 전에는 정말 좋은 수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5년이 지나면은 약 한 70%의 기계가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해주려나요? 네, 다시 교체하고 뭐 그러니까 환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거는 수술을 미뤄야 되는 그런 수술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구가 개발된 지 40년이 지났고 그 기구에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 몸에 삽입되는 임플란트 중에는 수명이 가장 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현재는 이제 그래서 한 5년 전에는 저희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하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펌프 횟수 약 한 50만 번에서 60만 번 뭐 발기가 되는 횟수로 따지자면 약 한 5만 번에서 6만 번 정도 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지금은 고장률이 뭐 15년 생존률이 약간 뭐 15년 지났을 때 고장이 생기는 확률이 약 0.5%라고 논문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고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크게 걱정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감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염은 음경 임플란트 수술 후에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된 경우에는 보통 제거를 하고 이제 다시 3개월 정도 기다렸다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음경 임플란트가 이전에는 항생제 코팅이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 항생제 코팅이 안 됐기 때문에 감염률이 약간 좀 더 높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음경 임플란트들 중에 일부 제품들은 항생제 코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생제 코팅이 가능한 것만으로도 감염률이 5% 정도 줄어서 지금은 1% 미만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제 코팅이 어떤 뜻인가요? 네. 기구 자체가 이제 항생제로 코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 자체 그 친수성 필름이 코팅이 돼 있어서 거기에 항생제를 입혀서 저희가 수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제 감염률이 아주 유의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10년 이상 당뇨로 경구의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음경이 좌측으로 휘는 만곡증이 발생해 음경의 크기도 또한 급속히 줄었는데요. 그 후로 발기부전이 악화돼 먹는 약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우울하고 삶의 의욕도 거의 생기지 않는데 다른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생식기에 대한 그 뭔가 형태가 다르다거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개인의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유방암으로 우리가 한쪽 편측 유방 절제술 받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유방 재건 수술을 받으시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존감 때문에 그런 수술을 받으시는 건데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들 표현하세요. 나가면은 다들 자기가 발기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다고. 물론 안 그렇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를 인지한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친구들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특히나 배우자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져요.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날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라는 그 자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릇된 자의식에서 우울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당뇨로 인한 발기부전이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페이로니 병이라고 해서 음경 해면체 자체에 섬유화가 생겨서 결절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해면체가 팽창이 안 되면서 한쪽으로 휘는, 그리고 그 부분 이후로부터는 이제 혈액이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발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뭐 우려가 된다, 뭐 아니면 다른 이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 팽창형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음경이 해면체 섬유화 결절로 인해서 휘는 페이로니 병이라는 병에서도 골드 스탠다드, 뭐 가장 추천할 만한 치료법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음경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발기부전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음경을 이제 형태를 예전처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고 나셔서 음경 형태가 많이 일단 돌아오셨었고요. 네. 당연히 발기력은 회복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임플란트의 작동 원리는 수압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네.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랑 같다 보시면 돼요. 아.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더 세게 더 많이 누를수록 음경 해면체 내에 이제 내압이 높아지면서 크기가 더 굵어질 수 있고 강직도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용이 끝나시고 난 이후에는 펌프 위에 위치한 터치패드를 누르면서 음경을 살짝 쥐어주시면은 이제 음경 실린더 내의 내압이 줄어들면서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처럼 팽창형 임플란트 원리 영상 만나보셨는데요. 저희 프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실제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아직까지도 근데 질문하세요. 내가 당뇨인데,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정말 가능할까? 그렇게 계속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다. 네네.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요. 약 10년 전에 연구된 결과인데요. 네. 혈당 수치에 대해서, 그럼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수술하고 나서 감염률이 높은가? 혈당 수치가 높으면은 뭐 균이 잘 살 수 있어서 감염이 더 잘 될 수 있고 이런 이제 생각이 있으시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나 그러한 걱정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혈당 수치나 뭐 혈중 헤모글로빈 색소 수치에 상관없이 수술 후 감염률은 상관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원래 수술이 개발된 목적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 개발된 목적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한 거라서 그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고령이나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당뇨가 있든 뭐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크게 뭐 상관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제 경험상 가장 저희 선생님이랑 제 경험상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은 92이셨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신체적인 나이하고 네. 이 환자분의 신체적 나이하고 실제로 그 연령대별 나이, 그러니까 네. 92세라고 하셔서 그분이 신체적 나이가 뭐 92세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뭐 크게 상관없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의 그 특징을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은 현재까지 나온 발기부전 치료법들 중에서 이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 그리고 환자 만족도가 98%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내외 당일 외래 수술로 진행되고
전신마취나 척수마취 같은 이런 뭐 마취 합병증들을 줄이기 위해서 국소마취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최근에는 임플란트 자체 항생제 코팅이 가능해지면서 그 임플란트 수술 후에 안정성이 훨씬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사연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요. 네, 20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스텐트 시술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발기부전 증상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약물과 주사치료 모두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제게도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계신 분이세요. 네, 네. 그 복합적인 질환들이 결국에는 망가뜨리는 건 환자분의 동맥입니다. 네. 그래서 뭐 관상동맥 스텐트나 경동맥 스텐트나 전부 다 동맥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발기부전도 음경동맥이 망가진 거에 의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관에 작용하는 뭐 주사제라든가 먹는 약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신 거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먹는 약 같은 경우 특히나 저희가 좀 쓸 때 좀 조심스러워요. 괜히 다른 합병증들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보다는 이제 팽창 임플란트가 환자분한테는 좀 더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고요. 네. 팽창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뭐 수술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관상동맥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전신마취 준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마취 자체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국소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마취 합병증이나 이런 걸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시술이 가능한 그런 네. 지금 위치에서 수술도 받으셔서 예, 예.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었고 수술 네. 후에 안전하게 이제 발기적 회복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 후반 남성분이십니다. 네, 직장암으로 5년 전 수술을 한 후에 발기부전이 생겼습니다. 최근 재혼 준비를 하고 있어 치료받고 싶은데 수술 후 후유증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직장암, 뭐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골반 내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음경으로 가는 수술 후에 이제 암의 병기가 예를 들어 뭐 2기다, 3기다 이 정도 되면은 수술 당시에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와서 음경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술하고 난 이후에 신경과 혈관이 모두 손상됐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먹는 약과 주사제 반응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경 임플란트 치료를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골반 내 수술로 인해서 골반 내 이제 구조가 변했으니까 수술이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음경 임플란트는 역시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발됐고 그런 분들에게 안전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팽창 음경 임플란트로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었고요. 신경 기능이 물론 이상 신경과 혈관 기능에 상관없이 발기력을 돌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이렇게 실제 발기부전 치료 사례들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의 특징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팽창 음경 임플란트 시술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는 환자에게 편의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가 아닌 국소마취 하에 당일 외래수술로 수술 시간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당일 퇴원하셨다가 뭐 다음날 한번 내원하셔서 소독 받으시고 6주 후에 내원하셔서 한번 기계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쓰는 저희 임플란트 기계들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편리성이 증가했습니다. 네. 고장도 많이 감소하였고 임플란트 자체에 대한 항생제 코팅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감염 합병증도 그 비율이 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자연스러운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지금 써 있었는데요. 네네. 네. 수술 후에는 이제 뭐 수술 받은 후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나 샤워 가거나 사우나 가거나 뭐 수영장 가거나 네. 뭐 골프 치고 나서 사우나 가거나 이럴 때 보이는 게 아니냐. 하지만 대부분 치아 임플란트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내가 수술 받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수술 받은 사실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그 삽입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 임플란트는 수압으로 작동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거랑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세게 더 많이 음낙 내에 위치한 펌프를 누르면은 음경 해면체에 있는 실린더에 이제 생리식염수 공급이 되면서 수압이 높아지면서 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이 다 끝나시고 난 이후에는
음낙 내에 위치한 펌프 위 터치 밸브를 누르시면서 음경을 살짝 쥐어주시면은 원래 상태로 음경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 삽입술을 받고 나서 좀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수술 후에는 이제 임플란트라는 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리를 잡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뭐 6주에서 3개월 정도 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 자리 잡는 기간 6주까지는 성관계를 필히 성관계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는 항상 저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상처 부위가 뭐 약간 좀 진물이 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빨리 이제 병원 측에 알리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망설이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기부전은 남성의 발기가 된다는 건 남성이 남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하지만 발기부전이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정말 음경이 있으면은 발기부전은 거의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일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 네, 남성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그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